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1월 16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요.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뭐 시원하게 한 자리 했죠. 299.700까지 3상. 부산 7경주였어요, 그죠? 제가 달러박스 한 놈이 있다. 이번 부산 투데이가 이번에는 조금 불안하다. 요 놈보다 더 노릴 놈이 있다. 10번마 브라이트 마리는 당연히 더 불안한 마필이고. 자, 우리의 쌍복 대가리 7번 파이널 세븐이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이거는 이제 기를 좀 충실히 한 사람들은 적중을 할수 있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에 그 해선이의 동남 뭔가요? 하여튼 동남 시리즈 뭐 하나 있는데 걔한테 방해를 받아갖고 낙마할 뻔했던 그런 마필이었죠. 뭐 여시같이 그걸 잡아내가지고 실전에 연결해서 7번, 2번, 7번, 2번, 59.4배. A급 한 방. 뭐, 시원했죠. 거기에 12번 트로피 웨어의 추입까지. 3복승 45.4배. 3상승은 299.7배. 7번, 2번, 12번. 한 방으로 때려 발랐던, 기분 좋았던 금요 상한가였습니다. 뭐 제주 1경주부터 한 방으로 출발했죠. 3번 캡틴 공주를 놓고 5번 명성령 8.1배짜리 완짱으로 갖다 조졌고요. 부산 1경주 뭐 대길이었죠. 1번 플렉스 엔진이 역상 대가리다. 쌍복 대가리다. 1번 8번 5.9배 뭐 3복승 3.5배 나왔고요. 바로 다음 제주 3경주입니다. 4번 소문 그대로의 꼬랑지 나나짜리 9번 영원 최고 13.0배. 자, 이거는 대끼리 준대끼리를 싹 꺾었죠. 6번 드림 더 킹 5번 소풍 에이스 싹 꺾고 깔끔하게 3방으로 13.0배. 또 연타로 부산 2경주 단통이었죠. 7번 금화 도미넌트 8번 천관 7번 8번 단통으로 날려드렸습니다. 2.8배 쌍식은 뒤집혔어요. 다음에 제주 연타 메인 승부입니다. 계속 줄적중이 나오고 있었죠. 대가리가 7번 별빛 찰랑, 9번 용담 챔프.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7번, 9번 대끼리 맞고는 너나 사세요. 안 산다 그랬죠. 자, 역시나 대끼리 뚫렸는데,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 2번 마, 전현준이의 남조로 직전에 외곽 꼬이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쌍복 대가리 놓고, 9번 용담 챔프 27.8배 나왔다. 27.8배. 자, 메인 승부였고요. 자, 바로 다음 부산 3경주 볼 거 없는 한 방이다. 이것도 단통이었습니다. 4번 트리플 신화의 10번 초격차 쌍식이 이것도 뒤집혔어요. 연병하고 10번 4번 제가 4번 10번 단통으로 드렸어요. 2.6배 쌍식은 5.4배가 나왔고요. 바로 또 6경주 제주 메인이었죠. 6경주 제주 메인 7번 흥룡시대가 대가리가 팔렸습니다. 제가 달러박스 하나 놓고 때린다. 바로 4번마 드림명성을 놓고 9번마 영웅킹 거기에 제가 라이브에서 말씀드렸던 6번마 별빛여제가 붙어오면서 8.9배 한 9배 나왔습니다. 메인승부. 자, 쌍식은 15.4배 3복승 14.5배.
야, 그리고 요거 상한가 완짱이 천불났죠. 부산 오경주 메인승부. 3번 벌마를 놓고 쫙 뚫렸어요. 제가 벌마 놓고 백판짜리죠, 거의. 2번마 베르다. 야, 3번, 2번 한 20배 완짱 메인 한 방. 8번 러브킹이지가 끼면서 우리 막권이 1, 3착오로 밀렸습니다. 뭐 우리 팬 여러분들이 아쉽다는 문자가 많이 오셨는데 3번, 2번 아쉽게 1, 3착 20배짜리 노렸던 놈. 그 다음에 이제 7경주에서 상한가 한방좀 전에 말씀드린 거 59.4배 완짱 쌈쌍승 299.7배. 자, 이렇게 이제 금요 경마가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토요 경마입니다. 아, 이거를 제가 안 해놨네요. 날짜를 제가 안 바꿔놨어요. 11월 17일 토요 경마. 아, 그 이게 안 바뀌어 있네요. 잠시만요. 3, 4, 7, 91입니다. 3, 4, 7, 91. 자, 과천 3, 4, 7, 9, 11. 제주 3, 4, 6. 자, 요렇게 승부처고요. 메인 승부가 4경주, 9경주, 11경주. 과천 4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요렇게 또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어제도 이른 시간에 어제 하루 전에 많이들 신청을 해 주셨는데 자 계속 조철의 문자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잊지 마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첫 번째 승부, 3경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이고요. 기봉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이번 경주가 현장 가면은 그래도 배당판이 좀 약간은 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아주 강축이 없는 그런 경주로 팔리고 있는데요. 자, 요번 경주 첫 번째 승부처. 자, 예측권 10장. 6번마 강나루입니다. 뭐, 현장에서 강하게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평균 배당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배당판이 좀떠 있어요. 자, 이마필은, 직전 경주 아쉬운 3착이었는데, 직전 경주를 뛰고 나서, 마필이 좀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느낌이다. 새벽 조교신 모습이 아주 상당히 날아다녀서 좋았습니다. 배태곤마주 포털사이트 건빛 사장님 마주죠. 건빛 사장님 6번 강나루 어째 뭐 금순이 금돌이 금순 시리즈에서 이제 좀 탈피를 했나요? 웬일로? 강나루라고 또 마명을 줬습니다. 자, 직전 경주 인기 8이었는데 들어올 뻔했죠. 자, 새벽 조교시 모습 방방 날라다닙니다. 이게 아직 좀 겁이 좀 있어가지고 초반에 좀 따라붙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거리를 1400으로 늘려갖고 나왔습니다. 경주거리 1400에서는 조금 늦발을 해도 강나루가 날라오기는 충분한 그런 경주거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현장에서 뭐붕 뜨면 뜰수록 더 좋습니다. 자, 6번마 강나루는 대가리다. 자, 6번 강나루를 놓고 후차권 뭐 인기마들 안에서 끝날 그럴 경주인데 자, 승부처에 이유가 있을 거죠. 자, 요거는 정,
깔끔하게 구멍수를 압축을 해야 됩니다. 자,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 불안한 인기말을 나머지는 싹 잡아 꺾어야죠. 싹 잡아 꺾고 때리고 받치기 두 방. 예측권 10장 깔끔하게 첫 번째 승부. 큰 배당은 아니지만 통통하게 주머니 챙기고 가겠습니다. 자, 3경주였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4경주죠. 바로 다음. 자, 점심 먹고. 자, 4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자, 요번 경주. 자, 11번마 마루장군이 강력한 인기 대가리입니다. 자, 11번 마루장군 강력한 인기 대가리다. 자, 거기에 2번마 프로미스가 대길이다. 요거 길게 말씀드릴 것 없이 딱 걸렸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뭐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경주인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자, 예측권 20장. 자, 이번 경주 2번 11번 두 놈을 잡아뜨리러 들어갈 달라박스 한 놈, 아나짜리 한 놈이 있다. 자, 이번 경주 이 놈도 1400 경주거리를 노리고 빡빡 갈아놨습니다. 강조교로 직전경주 대비 아주 코털이 날리도록 조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승부의지도 이빠이 확인을 했고. 자, 그래서 달러박스를 놓고요. 11번 마루장군, 뭐 2번 프로미스 두 놈이 다 자빠라질 수도 있겠다. 자, 요놈은 옵니다. 요놈은 옵니다. 11번, 2번은 못 와도 조철의 달러박스는 꽂았다. 조철을 믿고 4경주 오늘 상한깜방 때리러 갈 테니까요.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4경주 현장 예상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신 있게 한방 상한가 때리겠습니다. 자, 4경주였고요. 다음은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서 7경주 갑니다. 잠깐만요. 자, 국산 4군 1400 레이팅 50점까지입니다. 야, 요거 오늘 경주 중에 최고로 대가리 박 터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딴 사람들 얘기고요. 조철의 눈에는 쌍복 대가리 한 마리, 믿는 대가리가 한 마리가 딱 있는데 배당판이 이렇게 팔려요. 오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조철의 대가리가, 왕대가리가 하나가 있는데 배당판이 이따위로 팔려. 오라이. 그래서 오늘 7경주가 왜 이렇게 이쁘게 안 거려지나. 자, 7경주 오늘 세 번째, 이게 승부처죠. 자, 세 번째 승부처다. 10장짜리. 자, 이번 경주에 어떤 게 대가리 팔릴까요? 안쪽에서 선행설 1번 브라이트 위너가 있고 금성 크라운 있고 8번 학산마초가 있고. 자, 1번, 6번 선행 가는 놈들이고 3번 하트케이드 선행, 10번 아인슈페너도 선행, 선행마가 많아요. 그 중에 이번 경주는 앞에도 가고 따라도 가고 선입전개가 가능한 놈 한 놈, 이런 편성에서 쌍승식은 몰라도 요번 경주는 복승식 한 자리는 얘는 그냥 왔다.
쌍삼쌍이 아니고 요거는 복삼복으로 노려야 됩니다. 복삼복 대가리로. 복삼복 대가리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한 놈을 놓고요, 시원하게 한방 때립니다. 자, 이번 경기 좀 허점이 좀 있어요. 인기마들이 선행경합으로 앞에 가서 푸다닥 될 놈이 인기마 팔리고, 숨겨져 있는 발톱을 갖고 있는 아나짜리가 안 팔리고, 딱 조철의 눈을 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부산 7경주에 제가 파이널 세븐 멋지게 잡아냈죠. 뭐 멋진 것도 아니에요. 그 복귀 열심히 하면 걸릴 마필이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경마의 예상의 기본은 복귀죠. 그죠? 복귀도 안 하고 그냥 날로 먹으려는 사람 가끔 있어요. 뭐 내일이 아니니까 그거는. 자, 아무튼 7경주에 일단 복귀 모습도, 요것도 복귀가 좀 상당히 좋고요.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고요. 게이트도 상당히 잘 받았습니다. 게이트도 잘 받았다. 딱 걸렸습니다. 요 놈을 놓고 어떤 거하고 들어와도 이거는 무조건 한구라가 왔어요. 중배당 고배당 노리는 7경주 조철의 달러박스도 한번 멋지게 한번 꽂을 수 있는 그런 경주니까, 이것도 현장 예상 응원들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두 개 후반부 9경주와 11경주. 자, 혼합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야, 문세영이의 8번마 달콩입니다. 오라이, 요것도 잘 걸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두 번째 메인. 벤츠한데 날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벤츠한데 가자. 자, 이 8번마 달콩이라는 마필이 대가리로 팔리는데요. 야, 이거 직전 경주 물론 공백 이후에 나왔던 그런 경주긴 합니다만은 이여기가 잘 못한 게 없습니다. 뭐 콜긴, 스마트캣 터졌죠. 159.8배. 요놈이 주범이었어요. 2억 기수가 올라가면서 재검을 혁이가 잘 받고 인기 3위 팔렸는데 인기 5위로 부러졌어요. 이빨 탔습니다. 이빨. 혁이가 잘 못한 거 없어요. 뭐 세영이가, 혁이가 세영이보다는 못하지만은 세영이보다 기승술에서 못할 거는 별로 없습니다. 지명도에서는 세영이가 입지방이지만 실제 마필 운전하는 거는 이혁이도 그에 못지않다. 근데 8번마 달콩이 강력하게 팔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1800 입상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때도 에펠탑한테 깨졌어요. 우리가 한 방 때려 먹었죠. 다섯 배짜리. 그 다음에 쉬고, 얘는 교돌이 좀 있던 그런 놈인데 구절염도 좀 있었고 출주 공백이 조금 있습니다. 자, 요 8번마 달콩 뒤로 돌립니다. 요 놈을 뒤로 돌려놓고 현장 가면 8번마 달콩이 거기다 문세영이까지 탔겠다. 뭐 당연히 이빨이 팔리겠죠. 뭐 팔리든지 말든지. 자, 직전 경주에 조철이 노렸던 아나짜리 한 놈 다시 한번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조철의 골수 회원님들은 아, 저 새끼는 꽃 때리는구나 아실 겁니다. 야, 직전에 왔다 싶었는데 끝에 가서 좀 허물허물했는데 다시 한번 one more time. 분명히 여기서 끝날 마필이 아니다. 달콩 정도는 요놈이 때려잡을 수 있겠다. 요놈을 놓고 달콩도 있지만 뭐 달콩이 부러지는 그림까지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요거 구경주. 자, 오늘 두 번째 상한가 조철이 안테나에 또 딱 걸려 들었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두 번째 메인 승부 같이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9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인 파이널 11경주입니다. 2등급 1600 레이팅 80점. 자, 또 문세영이에요. 2번 마 크라운 함성인데요. 자, 이것도 용근이가 타고 3착, 문세희가 타니까 대가리입니다. 제가 요 위에, 자, 문 사장이 올라타면 무조건 1위냐?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대한민국 경마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문세영이죠. 뭐 내년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문세영입니다. 자, 2번, 크라운 함성이 이빠이 또 대가리가 팔리네요. 이거는, 자, 오늘 세 번째 마무리. 세 번째 상한가입니다. 세 번째 상한가.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마무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2번 크라운 함성. 좀 전에 구경주에도 제가 이여기가 못한 게 없다. 이빠이 갔다. 똑같아요. 이것도 직전 경주 용근이가 선행 가고 아주 쥐어 짰습니다. 빈체로 카발레, 까발로. 이놈은 쎘다 그래도. 밀리언 파티한테도 깨지는 거 실망했죠. 자, 2번 크라운 함성. 물론 문세희가 타고 선행으로 갔다 조질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요번 경주 만만치 않죠. 선행 마필도 1번 미스터 퀄리티. 요것도 맘먹고 쏘면 초반 스타트 타임이 13초 0입니다. 아주 총알이죠. 13초 0, 13초 3, 13초 0. 크라운 함성 역시도 13초 3, 13초 0, 13초 3. 둘이, 얘가 맘먹고 조지고 나가면 이거 둘 다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리카심이 문세영이 보내줄 일은 없습니다. 얘도 일단 한번 조지고 보는 거예요. 가서 푸다닥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1600 1번 게이트 갖다 조지는 겁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4번 밀리언 파티. 요놈도 선행력이 상당히 빠르죠. 제떨이. 이놈도 13초 1까지 끊어내는 놈입니다. 13초 2. 잘 붙었죠? 1번, 2번, 4번. 거기에 또 한 마리 있습니다. 8번 마이웨이. 유승환 기수가 이것도 갖다 대면 13초 3, 2, 13초 2, 3. 얘도 또 갖다 조지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2번 크라운 함성을 괴롭힐 놈들이 서너 마리가 있다. 이거 불안해서 사겠습니까?
인기 1위 그냥 팔리는데. 아니죠. 이런 거는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놓고 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번 경주에 딱 걸렸다 그랬어요. 크라운 함성, 2번 크라운 함성. 너는 선행 비비다가 부러질 수가 있겠다. 현장에서 2번을 방어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조철이 노리는 요놈은 따라가는 선입전개, 취입전개도 자유로운, 선취입이 자유로운, 전개가 딱 맞아 떨어지는 놈이에요. 선행마들 가서 비벼라. 나는 뒤에서 덮칠란다. 기승기수도 딱 궁합이 맞는 제대로 된 놈이 앉아 있습니다. 요거 무조건 세 번째 메인도 상한가 20장 자신 있으니까요. 꼭 마지막 경주 11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11경주 메인 승부인데 그 전에 또 뭐 난 오링이 됐니 어쩌니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 하수다. 그거는 나는 하수다 나와야 돼. 꼭 명심하시고 루틴대로 자금 관리 잘 해가시면서 오늘 토요일 경마도 조철하고 한번 멋지게 이겨보시자고요. 자,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제주 3, 4, 6입니다. 그중에 메인 승부가 4경주와 6경주고요. 제주 경마도 조철한테 한번 걸리면 얄짤 없죠. 대끼리가 팔리건 말건 날리면 날아갑니다.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부르면 옵니다.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3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주마 4등급 1110m 레이팅 60점이죠. 대가리 있습니다. 7번마 일품성. 요거는 나윤아 기수의 자가용이죠. 여기까지는 인정이다. 뭐 59.5 이거 부거운 거 아니냐. 전전 경주에 59kg 갖고도 너끈하게 날라오더라고요. 일단 부담 중량도 적응을 다 했다. 얘는 선취인마죠. 극단적인 선행마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마필들이 센 거예요. 자, 레이팅 60점까지 꽉 쳤어요. 어차피 올라갈 거 대가리 치고 올라가야죠. 나윤아 기수 평소에 하던 것처럼 차분한 말머리 앞에서 푸다닥 되는 놈들 보내놓고 충분히 서둘지만 않으면 나윤아 기수 자 이번 경주 무조건 왔다. 아, 이거를 또 안 켜놨었나요? 제가 저쪽 화면을. 어쨌든 자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나윤아 기수의 자가용 7번마 일품성을 놓고 때리는 경주다. 인정을 하고 자 요거는 현장에서 7번을 놓고 때려도 배당이 짭짤하게 나올 듯 합니다. 6.5kg 59.5의 부담 중량이 믿어 못 믿어. 그래서 나는 다른 거 놓고 할래. 이런 예상가들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판이 붕 뜨게 돼 있다. 여기까지 인정입니다. 인정. 레이팅 60 꽉 찼죠. 올라가야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후착이 쭉 많이 팔립니다. 한 일곱 구멍이 뚫리는데 세 마리는 컷오프. 팔릴 게 없으니까 그냥 팔리는 거예요. 오두마번 뽑다 보니까 제 눈에 딱 두 방 보이는데
일단 한 10배 정도짜리 하나 주력 한방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마리만 더 받치면 될것 같은데, 현장에서 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 마리 정도까지만 더갈수 있겠다. 아니면 깔끔하게 두 방으로 승부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두 방밖에 안 보이는데, 현장에서 뭐 하나 정도 안전장치를 더할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한방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나윤아의 일품성을 놓고 불안한 인기마 세 마리 일단 날리고요. 주력 한방 정리 잘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제주 첫 번째 승부 4경주 찍어먹기 한 방, 시원하게 한방 꽂아버리겠습니다. 3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입니다. 제주 4경주하고 6경주 메인 승부인데요. 4경주. 자,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 역시. 자, 2세 이상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이번 경주가 혼전이에요, 이거. 이번 경주는 혼전입니다. 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말씀을 드려놨듯이 대끼리, 준대끼리, 쓰리대끼리 이런 거싹 날리고 갑니다. 배당판에 있는 빨갱이는 싹 지워도 되겠다. 왜?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가 적어도 인기 1위, 2위, 3위가 아닐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배당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대끼리가 뭡니까 이게? 4번 강한 파워의 10번 진한 파도입니다. 그죠? 4번, 10번 김기록 마방, 김태준 마방. 자, 4번, 10번 대끼리마건, 또 오늘 금요일 경마도 제가 대끼리 하나 날리자 그랬죠? 메인 승부로 갖다 꽂았습니다. 28.9배짜리. 자, 요번 경주도 4번, 10번 뭐 너희들 뭐 팔릴라면 팔려라. 둘이 선행 가서 바킹할 수도 있어요. 4번, 10번 앞에서 두 마리가 땡 돌로 가다가 4코나 돌고는 한 마리가 땅을 팝니다. 두 마리가 다땅팔 수도 있습니다. 자, 조철이 믿는 축,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자, 조철의 눈깔을 믿고, 4번, 10번 대끼리 정도는 여유롭게 깨러갈 조철의 달러박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벤츠한대. 시원하게 날릴 테니까. 자, 제주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죠. 두 번째 메인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6경주. 대상 경주예요. 오픈 1200으로 열리는 제주 마주협회 장배 레이팅 200점까지 잘 나가는 놈들이 나왔습니다. 몇 마리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대가리 상금 4천만 원짜리 상금은 나의 것이다. 시상대 앞에 딱 올라갈 놈은 이미 정해져 있다. 이번 경주는요, 부담 중량의 편차가 엄청납니다. 그걸 잘 봐야죠. 자, 6경주 오늘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파이널 메인 승부죠. 자, 20장 상한 깜방 시원하게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제주 협회장배 대상 경주입니다. 이거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뭐 어쩌고 저쩌고 말씀드리는 건 영어입니다. 자, 이 3번마 선봉대하고 4번마 백록천원은 62, 63이에요. 나머지 다 51kg예요. 얘네 둘이 들어와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능력상 얘네 둘이 땡땡이야. 그런데 62, 63. 딴 놈들은 51. 무려 부담 중량이 12kg, 13kg가 나요. 그러면 일단 3번, 4번 마번은 힘든 거죠. 3번, 4번 마번은 이거는 찍새들 찍는 마번입니다. 자, 요번 경주 싱싱한 놈, 싱싱한 놈, 3세 이하의 마필들 중에서 이미 부담 중량이 저렇게 이빠이 올라간 놈들보다 엔진에 발동 걸리면 무섭게 오는 놈, 대가리입니다. 거기에 또 한 마리 중배당으로 갖다 붙입니다. 3번 선봉대하고 4번 백록천원은 와봐야 후착이다. 얘네들 놓고 못 삽니다. 경마. 능력은 얘네들 둘이지만 51kg에 63kg. 부담 중량 차이가 엄청나고 발전 속도가 엄청난, 걸음 느는 속도가 엄청난, 등짝도 믿을 만하고 이놈이 대가리죠. 자, 제주 마주 옆에 장배 대상 경주 4천만 원짜리 대가리는 이미 조철의 눈깔에 걸려 있다. 딱 걸렸다. 자, 제주 6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함께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예상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승부처 오늘도 어떤 분이 중간에 막 녹음하고 있는데 문자가 왔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 경주가 나온다. 제가 그래서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인 것 같아요. 50초 동안은 결제가 안 되니까 그냥 끊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삐소리 나면 올라간대요. 아닙니다. 네. 멘트가 이렇게 나와도 우리 그 콜센터에서 50초 동안은 결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단 51초가 되면 한 통화로 결제가 되니까 그거는 꼭 참고하시고요. 지난 경주 듣는데 50초 넘게 갖고 있을 일이 없잖아요. 5초, 10초면 끊지. 조철의 ARS는 한 8분 전 정도에 접속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깔끔하게 1분, 1분 30초 이내에 끝내기 때문에 막건 사시는 것도 충분하고, 서둘지 마세요. 배당판을 담은 1분이라도 더 봐야 됩니다. 그죠? 맘 같아서는 한 5분 전에 하고 싶어요. 배당판 그 정도 더 보고. 근데 여러분들이 배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철의 ARS 듣는 분들은 8분 전쯤에 접속하시고, 혹시나 전 경주가 나오면 끊고 다시 해도 된다. 요금 더블로 안 나간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내일 승부처 과천 3479열하나, 제주 346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9경주, 11경주, 제주는 4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준비 잘 해가지고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